먼저 현충일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숨져간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현충일 행사가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거행됐습니다. 온즈 브림튼의 위령해벽에서는 한국전 전사자들에 대한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서원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철 토론토 총용사가 참석자들을 대표해 헌화를 합니다. 이진수 제안군인 회장은 향군 회원들과 함께 추모비를 향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마친 추모객들은 저마다 양귀비꽃을 비석에 붙이며 고인들의 영령을 위로합니다. 그제 브램튼 위령의 벽에서 거행된 현충일 기념식에는 제양군인회와 참전용사 유족, 영사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참전용사회와 함께 성대히 거행해온 예년과 달리 올해는 한인들만 참석해 쓸쓸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한 추모객은 현충일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브램튼 지역에 그 원래 캐네디안 코리안 베테랑스 어소시에이션 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큰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캐네디안 측의 사정상 저희 한국 분들만 오셨거든요. 또 관객이 있는 분들은 보시지만 관객 없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 있을 때 많이들 참석을 해주셨으면. 향군 측은 한 해도 빠짐없이 치르는 위령의 벽 추모식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행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금년도 사정에 의해서 일단 금년 행사만 보류됐고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전국 각지에서는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크고 작은 현충일 추모 행사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오타와에서는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와 참전용사, 시민 등 3만여 명이 전쟁 기념비를 가득 메운 가운데 기념식이 엄수돼 고인들의 넋을 빌었습니다. RTV 뉴스 서원찬입니다.